오늘은 제가 한의사로서 하면서 그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막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두 번본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이런 것은 조금 좀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는 그 시기는, 그러니까 1970년 중반이었으니까 40년 내지 50년 그 전에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이 결혼을 하면은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집에 입맛에 맞게 음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옛날에는 대가족을 살았는데 여자 혼자 이 대가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성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이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절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과거의 이 생각에 집착을 하고 여성에게 과거의 것을 요구하다 보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남자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사는 그 가정들을 보면은 남성은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뭐 이런 권위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여성들은 이제 1970년도에 얘기해요. 그땐 여성들은 대학 졸업장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재봉틀로 갖고 일한 데 나가서 재봉틀 이제 뭐 이거 하면서 그래갖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바뀐 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도 인식에 조금 맞춰 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좋은 말로 여성은 진짜 뭐 적응 능력이 이제 빠르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은 눈치를 잘 본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남에게 잘 맞춰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맞춰주지만은 상황이 이거 아니네 그러면은 맞춰주는 게 아니라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은 남자가 이제 여성하고 이제 신혼밤을 지낸다 뭐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본인들도 조금 호기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부 생활을 하자고 그러면 여자가 잘 응해주고 잘 따라줍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남자는 씩씩거리고 좋아하는데 여자는
아무 재미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남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여성이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데 남자들이 소녀경을 탐독해갖고 내가 저비블루를 뭐 완성하고 이랬다고 해. 그래갖고 부인한테 내가 저비블루도 할수 있어. 응? 라고 했는데 여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 그래요? 혼자 해봐. 아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응? 나 피곤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성적인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게 꼭 해야 돼. 그런데 여성들은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남자로서 꼭 하고 싶으면 여성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성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 급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느긋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에 시집간 여자들은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오, 응? 왜? 어쩌면은 여자들은 원하는 것이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돈이라고 그러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수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자들은 남자 비위 잘 맞춰줍니다. 왜? 여자들은 그러한 적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남자, 응?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그래도 신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남자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남자들이 뭐 이상한 거 요구해도 그런 경우는 여성분들이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다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면에 있어서 남자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도 돈을 못 벌어도 주유소에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50불을 벌어갖고 와서, 여보, 힘들게 일했어. 이거 50불인데, 이거 당신이 갖고, 우리 집 살림 좀 잘해줘. 내가 능력이 요거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은 여성분들은 100번 동의합니다. 여성들이 자꾸 싫어하는 거를 자꾸 강요하지 말고 여성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남자들도 조금은 변해야,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는 진짜 뭐 신랄하게 제 앞에서 두 분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거의 한 75 됐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하여간 90 정도 아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이
지금까지 자기 손을 한 번도 안 잡아줬대요. 그렇다고, 그냥, 막 불평을 하세요. 그 남자가, 우리 땐다 그래! 그러고서 막, 막 언성을 높이고 막두 분이서 싸우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다음에 오실 때는, 부인께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저손 잡아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에 오실 때, 제가 침을 무지무지하게 아프게 놓아드릴 겁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서 이제 그 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남편이 이리와 손잡아. 아 그러니까 이 70대 중반인 이 여자분이 진짜 새벽지수로 뭐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조금만 남자들이 이해해 주면은 여성분들이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여보 나, 오늘 나 등산 좀 하자 그러면은 다 응해 줍니다. 조금만 남자들이 이해해 주는 거로 하면은 어떨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